제32화 세존이 문수가 여러 부처님이 모인 곳에 이른데 여러 부처님이 각각 본자리에 돌아가느니라. 여간 여자 출정화지요. 오직 거기에 한 여인이 있어가지고 저 부처님에 가까이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거늘 문수가 이에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이 여인은 부처님에 가까이 앉임을 얻거늘 가섭 같은 애 가섭이 분반자에서 부처님 옆에 딱 앉았지요. 이 안은 부득이니 있고 어째서 우리들은 부처님 옆에 가까이 앉지를 못합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문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 여인을 깨나게 해서 정에 들어갔으니까 정에 들어간 것을 깨나게 해서 하여금 삼매로부터 일어나게 하고 삼매에서 나오게 하고 네가 스스로 물어보라 여인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문수가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을 세 번 돌고 세 번 도는 것이 둘을 요자 그 여인을 둘러서 세 바퀴 하는 것이 삼잡이요 한 번 하면 일잡이고 명지 삼아하고 명지가 탄지요 손가락을 탁탁 튕기는 것을 세 번 하고 이에 범천에까지 올라가서 이르러서 이에 바로 이제 그 문수보살이 저 책계천까지 가서 책계천이 범천이요 그래가지고 그 실력을 다하되 문수보살을 가진 그 신통력을 유실력을 다 자기 젖먹은 힘까지 다 해봐도 그 여자가 출정이 안 돼야 문수보살도 거기에는 왜 그렇게 신통력이 없는지 문수보살이 못하는 것도 있는가 봐. 그래서 이게 화두라. 왜 문수보살이 그 여자가 정에 들어가서 왜 출정을 못 시키냐? 문수보살은 칠불의 조사고 석가모니를 가르쳤던 과거의 스승이고 하는데 그런 여자보다 왜 못해가지고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화두죠. 세존이 가라사대 이르사대 가사 백개 천개 백천의 문수가 나타날지라도 백천을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죠. 백개 천개라고도 봐도 되고 그냥 백천으로 보면은 숫자가 10만이죠. 그래서 화엄경 화본 화엄경을 백천경이라고도 해요. 10만 개송이라고 해서 화본 화엄경이 개송이지 10만 개송이지 지금 우리가 80권 60권은 80권은 4만 5천 개송이지요. 거기에 반절도 못 돼, 조금 못 되죠. 약분이라요. 가사 백천의 문수일지라도 또한 이 여인의 정을 나오게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 출정을 못 시킬 것이다 말이죠. 하방에 42 항하 보레수와 같은 항하 하나만 해도 항하사 하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42배나 되는 항하사 국토를 지나서 망명보살이 있으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망명보살이 있어요. 망명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망명이 바로 문명과 같은 거 아니요. 박지도 못하고 밝음이 없는 없을 망자 보살이요. 망극하옵니다 하는 그 망자죠. 망명보살이 있으니 능히 이 정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인으로 하여금 출정을 하도록 할 것이다. 망명보살이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유의 잠깐 만에 그 말을 끝난 다음에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수유 동안에 망명대사가 대사가 아니라 보살 아니요? 땅으로부터 솟아나와요. 법화계 보면 종지 용출품 보살들이 막 솟아나오죠. 몰라고 땅속에 들었다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유대함을
진통력 위대함을 보려고 코공으로 오면 더 좋지 뭐 땅 털고 나올 거 뭐 있어? 에? 경칩에 뭐 벌레들인가? 땅으로부터 솟아 나와서 부처님께 장례를 하거늘 서가 세존이죠. 서가 세존에게 예배를 지거늘 세존이 명령하여 하여금 여인의 정을 나오게 출정케 입정하도록 가만 놔두지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싱거우니까 그런 짓도 한번서 하는가 봐요. 도성암에 가면은 도성암에 아홉 분 성자가 있는데 거기에 금물려가 입정이라고 현풍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비설산에 그 도성암 있는 그 부분에 와가지고 나물 뜯다가 그냥 돌 안고 정에 들어버렸어. 도성국사 장면인데 도성국사 관기조사 반사 첩사 모두 다 건물려 여인은 이름이 건물이라 건물려가 정에 들어갔어. 이분도 도성암 아홉 성인 가운데 한 분이요. 삼국유사에 나오죠. 건물려가 입정에 들어갔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여인이 금물려로 나왔는지도 모르지. 한번 그 계보를 밝혀봐야 될 문제지. 그러니까 망명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딱 튕기니까 문수보살은 온갖 실력을 다 동원하고 손가락을 세 번 튕겨도 안 되는데 세 바퀴를 돌아도 안 되는데 망명보살은 손가락 한번 딱 튕기니까 그 여인이 드디어 정에서 나왔단 말이야. 기는 놈 외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명보살이 나는 놈이고 여인은 뛰는 놈이고 문수보살은 기는 놈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망명보살한테는 꼼짝을 보대. 망명보살이 과거 스승이요. 스승이고 문수보살은 이 여인한테 배웠던 제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알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설화가 나온 후에 도인이 안 나온다는 것은 교인이 그런 것을 자꾸 설파를 해놨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서 타파를 해야 되지. 타파 하지 않고 왜 말로 설명하는 설파를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화두 생명은 설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이 향암 스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유산 스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이 깨달아 아는 것처럼 타파를 해야 돼요. 타파와 설파는 기스세도 달라요. 공안은 자기가 연구해서 타파해야 되지 이거 설파로 알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영 안 좋은 거예요. 설파는 X예요. 타파해야 돼. 그래서 뭐 가군 스님이 설화를 해놓으니까 도인이 안 나오고 뭐 지월록이 나온 다음에 중국 천지에 도인이 적게 나온다. 지월록이라는 그 조사 선문 책이 있죠. 가르칠 기자 다룰 자 그런 말들도 있지. 그것도 다 말쟁이들 말이요. 그것 때문에 뭐 아, 못 나올 게 뭐 있어. 자기들이 공부 못해서 못 나오지. 연담기 인학기가 나오니까 연담보다 인학보다 더 훌륭한 강사가 못 나온다는 그 말과 똑같거든. 나는 그래서 연담 인학을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연담 인학만 독보라고 안 볼 정도로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하죠. 그건 뭐 사람 나름이요. 자기가 똑똑하면 가문이 미천해도 박정희같이 평지에 용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뭐 제왕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그 저 단종같이 그놈은 그 보유를 있다가 그런 신세 되는 것보다 차라리 박정희같이 그냥 평지 돌출해서 총 맞아 죽어도 단종보다는 낫지. 예?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영웅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떤 애들이 치이거든. 인장기덕이요. 목장기패라고.
목장 집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이 드디어 정해서 나왔다. 처리회가 총하여 말하기로 48페이지입니다. 문수는 탁상 범천이요 범천에 올라갔고 망명은 경경탄지로다. 망명보살은 사푼사푼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탄지를 했도다. 손가락을 튕기거든. 제비족들이 손가락 이렇게 잘 튕기지. 어? 망명도 참 재주가 대단한 보살이지. 불교의 그 수로가 묘명이 있고 무명이 있는데 명은 명이더라도 묘명은 아주 좋은 쪽인데 무명은 나쁜 쪽이에요. 망명이 무명이에요. 묘명은 본각이라면 본각 시각이라면 무명은 불각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만은 조금 달라요. 이쪽에 해내면 생사유운의 중생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전향을 하면은 부처가 되어서 해탈을 하거든. 생사유운. 그리고 공부는 이것뿐이에요. 이것에서 이쪽으로만 가는 거. 별것 없어요. 묘명 쪽으로. 본각 묘명. 마음을 늘 헌명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공부는 없어요. 늘 헌영 자조요. 신신명에 헌영 자조. 헌영 자조 불로 신력이라. 공부는 화두를 들든지 염불을 하든지 화두 들기 싫으면 놓아버리고 염불도 하기 싫으면 놓아버리고 헌영 자조만 해도 되기는 돼요. 헌영 자조 불로 신력이라. 내가 신신명을 별로 영가 징도가를 내가 좋게 보고 신신명은 별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삼유선원에서 신신명 강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참 대장경 핵심이구나 말이야. 내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삼조 승찬 대사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어? 영가 징도가도 좋지만 신신명도 참 좋은 거거든. 거기에 보면 신신명의 제일 골자 수행 방법은 저 입구에 있어요. 허명자조 불로 심려라. 마음자리는 본래 비고 밝은 자리니까 빈자리는 열반자리고 밝은 자리는 보리 반야자리고 빈자리는 바로 정이고 또 그것이 저 밝은 자리는 해안이요 정해쌍수 성성적적 적적은 빈거고 성성은 명이거든. 그냥 마음 공부는 허명자조. 자조라는 것이 상당히 것이한데 우리 수행은 자조보다는 항상 상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허명 상조를 해요. 그냥 우리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자조가 안 되면은 허명 상조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망상을 피우지 않고 망상이 있더라도 망상 털쳐버린 건데 놓아버린 건데 방아착. 방아착 하면은 저절로 비어지고 비어진다 해서 무기가 되면 안 되지거든. 무기가 되지 않고 항상 망명이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지. 묘명으로 늘 밝은 지혜 초롱초롱 성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허명으로 항상 비추면은 그렇다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막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용어를 쓰면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용어를 쓰는 자체가 벌써 망상을 만드는 작업이거든.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구김새 없이 불로 침력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힘을 수그럽지 않게. 그거는 요령을 얻어야 돼. 군대에서도 요령하는 사람 빠따방명이 안 맞는데 요령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하고도 빠따방명이 혼자 다 맞지. 요령이 필요해요. 고시 합격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합격이 빨리 되잖아요. 공부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그래야 우학은 성 생사하고 어리석게 배운 사람은 생사를 이루고 지학은 성 보리라. 지혜롭게 배운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은 지혜롭게 한 사람은 보리를 이루거든. 그 요령이 필요해요. 불로 심력을 하면서 공부하는 요령을 얻어야 돼요.
여자와 황면 구담은, 황면 구담은 부처님이죠. 환타 일도 일기로다. 저 하나는 넘어지고 하나는 일어나는 것을 보라 말이죠. 출정하면은 일기라면 출정 보고 시키는 것은 일도지. 하나는 넘어지고 하나는 일어나고. 뭐라고 그대로 입정하도록 놓아두지 몰라고 일으켜. 만사가 귀찮은데. 예? 만사가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진각국사 개송에는 만사 불여 퇴보이라는 거. 진각국사 개송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사 불여 퇴보이. 마음 공부해서 마음 쉬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데, 세상에 무슨 경륜을 하고 공부를 제대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게 또 안 좋은 말도 되지요. 만 가지 일이 퇴보해서 쉬는 것만 같지 못해요. 조주가 불시 쟁호병이라, 조주가 호떡을 먹고자 해서 그걸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요사 시인으로 열척 구라. 종효로의 그 당시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저열한 곳에서 알아 들어가도록 한 거다 말이야. 조주스님이 호떡내기 했죠. 조주스님이 치자보고 호떡내기. 호떡내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누구든 이제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치는 사람이 호떡 먹기로. 그런데 이제 조주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똥 그랬거든. 똥은 제일 낮은, 그 제일 미천하고 제일 더럽고 낮은 거니까. 그 조주스님 치자는 똥보다 더한 것이면은 벌레, 똥벌레 그랬거든. 그러니까 치자 딴에는 자기가 그 말이 승리한 거라고 했는데, 조주가 딱 조주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한테 졌다는 거요. 똥벌레가 똥보다 작은 것 같지만 똥벌레가 똥 다 먹어버리지 않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떡을 조조 치자가 이제 벌로 먹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똥벌레가 비록 작아도 똥을 다 집어 먹으니까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법담을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낮은 것이 아니라 똥벌레가 낮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높은 거예요. 어? 똥보다 똥벌레가 더한 놈이요. 못한 놈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사 시인으로 열척우라. 그거 적어볼까요? 조조불씨 병호도. 상원사의 그 주전글씨에 나오죠. 상원사 주전글씨에. 조주가 이 호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종효로의 그 당시 사람으로 하여금 열처에서 구하도록. 높은 데서 구하려고 갈 것 없어요. 자기 가까운 데서 구하지, 돌을 높은 데 먼 데서 구하려고 하면 그건 의도요. 자기 마음 안에서 굉장히 열처에서 돌을 구하는 거죠. 장자 남하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장자가 말하기를, 도는 어느 곳이고 다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개화장에 있다. 장벽 와래에. 그러니까 도가 그렇게까지 헐값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장자 말하기를 저 돌피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까지 도가 미미합니까 하니까 저 똥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도를 묻는 자가 왜 그렇게 자꾸 도를 묻는데, 도는 고상하고 위대한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렇게 미천하고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기를 저 소전이나 돼지전에 그 물건을 흥정할 때 자꾸 흥정할 때마다 값이 떨어지거든. 처음에는 10만 원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 3만 원에 낙찰도 자꾸 누를수록 더욱 낮아지는 거라고. 그게 창자 남학경이 나오거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열처로 말해요. 그 사람 지식 수준이 낮으니까 낮은 쪽으로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우주 전체가 도 아닌 게 없잖아요. 산화대지가 다 도요. 그러니까 그 저 등엄경에 보면은 지수, 화풍, 공견, 식이 다 열애장, 묘진성 아니냐 말이요. 모르는 사람은 산을 볼 때 산으로 보고 물을 볼 때 물로 보지만은 그게 다 열애장, 묘진성이요. 그렇게 도는 위대한 거지만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물을 숭배하고 불을 숭배하는 의도가 틀리잖아요. 장산전이 송하기를 천안으로도 막변 내유원을 천 눈을 가지고도 그 내유를 분간할 수가 없거늘 내유라는 건 까닭이요.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관세음 보살 같은 천수천안 같은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그 원인을 원인이 내유관요 유래 원인 그 까닭을 분별하지 못하거늘 고자가 시아산매오 외롭게 혼자 여인이 지금 정에 든 거 이것이 어떤 산매냐만 아까 것이 저 설화에는 무슨 산매라고 나오죠 들어간 바 산매는 보월이국 광명 산매라고 이렇게 밝혀놨죠 경전에 나온 거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걸 안 밝히고 보월이국 광명 산매 여자가 이 산매 들었다고 경전에서는 밝혀놨죠. 산매도 대단한 산매 뭐 보월이구 광명 산매요. 그 산매가 어떤 것이냐 말이냐. 시아 산매오 문수는 창력이 수다나 문수는 힘을 쓰는 것이 비록 많으나 그놈은 여자 출정 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해도 안 되었거든. 그게 용이거든. 여자는 수사 역사리로다. 여자는 그 사에 따라서 또한 죽여 불야타 조야타 육구도 때리고 죽이고 묵구도 죽이고 모든 걸 다 죽여버리죠. 죽이려면 사정없이 다 죽여야 돼요. 첫째 자기부터 죽여버려야 되지요. 자기 죽여버리면 되는 거요. 제일 죽이기 어려운 것이 자기요. 자기부터 죽여버리면 다 끝나는데 왜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외도들은 외부적으로 다른 객관의 어떤 대상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정말 법성종 우리 불교 차원에서는 자기부터 죽여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건 안 죽여도 다 돼요. 그래서 상신칠명이라고 방하신명 방하신명을 하면은 되지요. 신명을 방하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 여반장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불경은 불경은 자소라. 자기 신명만을 방해버리면 물경은 저절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거사 개송에 하방 만물이 상위요와 단자 무심어 만물하면 다만 스스로 마음이 만물에 무심하면 무심어 만물하면 하방 만물이 상유요와 어찌 만물이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항상 둘러싸 있는 것이 후회할 것 걸릴 게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볼 사람은
꽃과 새를 보아도 꽃과 새들도 돌 사람 보아도 겁을 안 내죠? 예? 목마나 석사자나 그런 거 겁을 안 내죠. 사람은 무심히 안 된 사람한테는 어떤 큰 타격을 받을까 봐 겁을 내지만은 흡사 석인이 견하조라. 흡사 돌 사람이 꽃새를 보는 것과 같단 말이야. 꽃과 새를. 그래서 꽃과 석인 자체는 본래가 무심하거든. 그런 말이 사운수로 쭉 나오죠. 방거사 개송에. 그러니까 만물에 무심을 해버리면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만 되면은 만물이 아무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해도 구해 둘 것이 없단 말이야. 어찌 만물이 항상 둘러 있는 것이 구애하리야 방해가 되리야 거짓방자요. 그러니까 자기 신명만 방화해버리면 다른 외경의 객관의 세계는 저절로 녹아빠져요. 그러니까 1인이 발진 규원하면 응원경에 1인이 발진 규원하면 시방허공이 7개 소운이라. 그걸 보는 사람은 내가 어시 성불했다 해서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성불이 되냐고 하지요. 그걸 모르면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불할 때 다 성불하는 거예요. 서가의 분상에서는 자기가 성불할 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미래제 도중생 미래제가 다하도록 중생을 제도하는데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예불할 때 나오죠. 자타가 일시에 성불하는 도리가 있어요. 석가모니 본상에서는 중생 다 제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49년 설법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거는 중생한테 위해서 중생한테 대해서 한 거예요. 석가한테는 그런 게 필요치 않지만은 중생들이 성불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49년 설법했을 뿐이요. 석가한테는 49년 설법 전에도 중생이 다 제도가 된 거예요. 망명 관려를 유수지요. 망명보살의 그 관려를 누가 있어서 알겠느냐. 우가춘산의 여발대로다. 망명보살의 관려는 기관이죠. 망명보살이 부르는 그 운전대 운전을 하고 제주를 부린 그것을 누가 있어서 알겠네. 관려자라고 해서 아들자자를 붙이기도 하죠. 고동 기계 움직이는 것이 관려자죠. 우가 춘산의 여발대로다. 비가 봄산에서 지나가면 봄철에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풀과 나무가 더 생기를 받아서 새팔새팔하니 청사와 같죠. 검은 머리처럼 풀과 나무가 색색하니 더 생기가 돋아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가 출정을 한 것을 말한 거죠. 여자 출정이 우가춘산 여발대요. 성문이가 송을 하기를. 먼저 내가 요걸 모방해서 했다고 하는 개송이 나오네 여기. 자옹 군봉 부백운하니 앉아서 만학 천봉 여러 군자요. 여러 봉오리를 양쪽 이 손에다가 끼고 어깨다 끼고 흰 구름으로 딱 덮었어. 앉아서 군봉을 끼고 흰 구름으로 덮었으니 앵제 심곡 부지춘이라 깨꼬리가 깊은 골짜기에서 우는데 울면서도 봄인 줄 모르고 울고 있단 말이야. 깨꼬리는 알지 왜 몰라. 괜히 긁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지. 성문이가 암전하우가 분분나가니 바위 앞에 꽃비가 어지럽게 떨어지니 몽교 초해 식고인이라. 꿈에서 깨난 것이 처음 돌아오며 옛날 고인은 친구라요. 옛사람 죽은 사람 고인이 아니라 친구를 비로소 안다 말이야. 식고인이 여자 출정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홍 군봉 부백운 앵제 침곡 부지춘까지는 여자가 정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암전하우 분분낙 몽교초회 식고인 몽교초회가 이제 출정하는 거 별것도 아니요.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이 개송이요. 그런데 조사들의 이 법문이나 소응이나 또 여러 가지 법문이 사실은 그대로 묘사한 것이 더 멋있는 거예요. 뭐 뚱딴지 같이 주먹이라 팡 내고 하는 그것이 신기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염송을 많이 보면은 그대로 묘사를 잘 해놓은 것이 1품이라 그게 1급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을 내밀고 뭐 하는 것은 그 다음 그 저 2품이나 3품 되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법을 쓰는 것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건 나 혼자 생각인가는 몰라도 한번 참고 삼아 틀어두고 이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